TV 홈쇼핑이 국회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곽대훈 의원과 권칠승 의원은 공영 홈쇼핑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공영 홈쇼핑에 방송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소개함으로써 판로 확대에 더욱 힘을 싣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영 홈쇼핑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판로 개척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좀 더 다각적인 그런 판로를 개척하는 그 의미 있는 날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5년 7월 개국한 공영 홈쇼핑은 2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에만 약 7,800억 원의 주문 매출을 기록하며 중소기업 판로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공영 홈쇼핑에서 직접 매입한 상품과 방송에서 인기를 거둔 우수 제품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창립 2주년 기념하는 의미도 있고요. 중소기업 제품들을 또 국회와 함께 판매를 해서 국회의원들께서도 정치권에서도 우리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제품 하나하나를 둘러보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 직접 쇼 호스트가 돼 제품 홍보에도 나섰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홈쇼핑과 같은 유통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홈쇼핑 혹은 인터넷을 통한 방식 이런 기존과는 좀 더 다른 현재 새롭게 변하고 있는 판매 방식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와 같이 논의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로니아 분말 제품으로 공영 홈쇼핑에서만 약 8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업체도 참가했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큰 성과를 냈지만 이번 바자회를 계기로 더 많은 판로가 생기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많은 이제 중소기업 이제 관련 업체들에게 이제 많은 관심이 좀 쏠렸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들과 더 많이 좀 다가갈 수 있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영 홈쇼핑과 협력사가 상생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바자회에서 판매된 수익금 전액은 사회공헌단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